이제 여기가 사실 오하이오 오늘은 8월 9일인가 10일인가 9일 여기 다시 이제 해수 온천 다시 왔어. 해수 온천 다시 왔어. 간조때 아침 5시야. 와, 해수 온천 왔어 드디어. 5시에 해수 온천 왔어. 새벽 5시에 짜? 여긴 작았지. 바닷물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니까. 막 뜨거운 연기 올라오네. 열기 와. 조심조심해. 조심조심해. 거기서 물이 막 나와. 안 짠 물이, 뜨거운 물이. 거의 한 38도네. 38도? 뜨거. 뜨거우면 40도 넘지. 그 다 됐을 테면. 안 짜. 안 짜? 그럼. 아. 그 해수 온천이 아니라 그냥 온천이네. 바닷물 쪽에 세워놓은 온천이네. 네. 와, 여기는 아까 차원이 달라. 여기는 50도 된다, 진짜. 진짜 50도 되는 것 같아. 우와, 뜨거워. 뭐, 팔 담는 거 찍어주고 싶은데, 뜨거워서 못 담그지. 계단인데, 사람 오면 비켜줘. 여긴 괜찮지. 한 34도 여기는. 아저씨 카메라에 나와봤다. 잘라야겠다. 와, 진짜 뜨겁다. 여기 탕이, 여기는 그냥 물로 나오는데, 한 30, 40도? 여기도 40도 정도고, 저쪽 탕은 한 50도? 거짓말 안 하고 50도 가까이 돼.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차가운 물. 냉탕, 짠 냉탕. 탕이 있고 여기 구멍으로 뻘뻘뻘 온천수 나오는 것도 보여. 아니, 구멍을 뚫어놔서 여기 물이 나가 밖으로. 그래가지고 완전 차갑진 않은데 그래도 찬물. 와. 그럴 거야. 여기 더 빠져야지.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네, 이제 미즈나키 해변 천년 해수 온천은 아니고 천년 온천. 파도 앞에서 아침 9시 아침 이제 아침 5시에 그러면 짠물 한번 담그게. 짠물 한번 담궈. 여긴 짠물이거든, 여기는. 찬물. 아, 맞네. 여긴 짠물이거든. 섭병하고. 해수 온천. 끝내, 했어. 예. 해수는 아니고, 해안가 온천. 해안가. 어저께 짠 바닷물 오늘 미국으로 다 씻었어. 이런 데가 있네. 역시 홋카이도다. 아이슬란드 가야 된다니까, 진짜 이런 거 하려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가셔서 한 번 더 자자. 한 번 더 자자. 어디? 여기서? 아니, 6시에 한 번 더 자야겠어, 7시까지. 현재 시각 새벽 5시 반. 어제 못 봤던 애산. 애산의 뒤편이 이렇게 보이네. 어제 이런 식의 뽀글뽀글 올라오는 화산이 있었는데, 여기가 뒤편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끝부분에 예쁘게 돼 있네. 돌이 신기하게 돼 있긴 하네. 오늘 8월 9일 아침밥. 생선에 계란에 문어에 얘는 뭔데? 락교에 약고 엄마 좋아하네. 생선에 새우에 또 새우 빵 감자 샐러드. 아들 야채 잘 갖고 왔네. 난 야채 햄버거에 햄에. 여기는 이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애산 곳 공원 등대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호텔에도 저 등대 사진을 막 메인처럼 걸어놓고 있더라. 개인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저 호텔을 메인으로 여러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이게 딱 신식 등대, 구식 등대. 신식 등대는 전파탑, 구식 등대는 사람이 올라가서 불 피우는 요. 와, 지금 날씨 딱 좋네.
해가 안 떠서 해 안 뜬 것만으로도 아니 비 안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날씨. 아 에산 미사키 등대. 그리고 뒤에 에산. 에산 미사키 등대. 뒤에는 에산이고.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나? 볼 것 같은 느낌. 난 늦은만 보기 달성했다. 보고 싶어 갔다 와. 꼬불꼬불 뺏들뺏들 화산암들이야. 주상절리. 사이로 조금만 아니 반대로 그렇지 그렇죠 아니 이렇게 그렇지 등대 그래 그래 이렇게 등대 예 가자 이제 카무이 곳으로 가자 저 또 삿포로 위까지 북상해야 돼 바람 쌩쌩 불고 길간한데 여기서 4시간 반 위로 너무 멀다 아이 혹자도 크지 생각보다 여기까지 너무 크네 못 보네 반도 아니 콕 여기서 4시간 반 가서 가도 삿포로까지도 못 가는데 삿포로까지 가려면 5시간 이상 걸린다. 가자. 우와. 사파리 온 것 같다. 이거죠. 등대 가는 길인데 여기가 무슨 등대더라? 선산 선나사키 스나사키 스나사키 등대 가는 길인데 길이 이러네. 내가 구글 봤을 때는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길이 완전 초원이 됐군네 길이. 초원 길이요. 그나마 여긴 좀 나은데. 여기를 좀 나왔고. 여기도 이쪽이다. 아닌가 좀 더. 이쪽이다. 이 삐삐삐삐삐는 계속 이제 풀 앞에 있는 전방 카메라 센서에 풀이 찍혀가지고 브레이크 잡으라고 삐삐삐 거리는데 다 왔네. 여긴 좋네. 바로 풍경. 풍경 좋잖아. 초원 아무것도 없는. 이야 풍경 좋네. 여기 이제 흙이다. 와 여기. 차 낑겨 보면은 모래 낑겨 보면은 이제 환장한다 여기 모래다 아들 여기 환장한다 여기 모래 낑겨 보면 저 앞에 등대 보이네 저기 등 아 저 등대야 다 가는 길이 좋아서 왔어 여기는 구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근처에 저 끝까지 안 가도 그냥 여기서 돌아도 와 스나사키 등대래 스나사키 이야 허허벌판이다 허허벌판 스나사키 등대가 여기서 한 350m 남았는데. 길이 여기서 이제 모래길이라서 더 안 들어가고 위험해가지고 더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잠깐만 산책하고 다시 올라가야지 저기가 스나사키 등대래 이게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끝 아무것도 없다 갈매기만 잔뜩 있고 우와 해안가 넓은 거 봐라 여긴 갈매기 발자국밖에 없어 와 여기 해변이 은근히 높다 바닥까지 자 조그맣게 등대 보이잖아 등대 등대 스나사키 등대다 저게 갈매기 진짜 많네 갈매기 진짜 많고 아무것도 없어 대초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만 있어 그리만 있어 예. 와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저기 갈매기들이 진짜 많아 막 새끼 갈매기 어른 갈매기 해가지고 갈매기들 집이다 집 등대 앞에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다시 가자 이제 북상하자 또 위로 또 위로 올라가자 돌 색깔별로 예쁘게 주웠어 다섯 개 오방색이야 오방색 돌 예쁘지 잘 주웠네
우와, 삿포로다, 홋카이도다. 여긴 이제 삿포로 올라가는 길에 크로마츠다이라고 하는 길의 역인데, 날이 맑아서 파래. 하늘이 파래. 내 카메라에서 하늘 파란 장고 거의 며칠 만이야. 일주일 넘게 하늘 파란 못 찍은 거지. 파란 하늘 못 찍었는데 하늘이 파랗다. 그리고 덥다. 여기가 피자를 파네. 맛있는 피자. 피자 주문해서 피자. 아, 피자다. 가는 길 그냥 화장실 휴식 하려고 들어왔던 곳인데 피자 팔길래 피자 샀어. 엄마 간식 생선하고 엄마 브로치. 피자가 메인이야. 피자. 우와. 아, 여기는 이제 카무이 곧 가는 길에 해수욕장이 하나 보여가지고 왔어. 해수욕장 날씨도 좋고. 여기 텐트 치고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는 거야. 그래서 구경하러 왔어. 여기가 이제 사카즈키 해변이라고 해서 사카즈키 술잔인가 봐. 술잔. 일로 가면은 다리 못 건너는데 이 다리가 있는 거야. 딴 해변에는 보기 찾아보기 힘든 다리가 있어서 신기해가지고 와봤어. 좋네 여기. 와, 해안가 좋네. 여기 모래사장도 없고. 민물 딱 씻고 나가면 되네. 모래사장도 없어. 민물도 있고. 여기서 다 가봐. 민물 딱 씻고 나가면 되네. 이거 완벽하네. 와, 이거 다리를 만들어놔.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놔. 아니, 누구 돈에서 만들었을까 이 다리.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놨어. 와, 물 색깔도 예뻐. 살짝 에메랄드빛. 딱 여기 해수욕장이구만. 1번. 좋은 해수욕장이구만. 물도 안 깊고 하나도 안 깊고. 풍경도 좋고. 여기는 애들 수영장이야. 애들 수영장. 우와. 와, 저 나무 전대. 따개비. 땀 흘러가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거 빼쪽한 거 칼. 따개비래. 오, 따개비가 날 공격해. 가라. 와, 여기 신기하게 생겼다. 여기 이거 벤텐 이와시마라는 곳인데. 안에 있다고요 소라가. 빈 껍질이 아니라. 들어갔지. 다 있어. 다 있지. 이봐. 여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안 주워 먹나 보네. 응, 우리 닫아만 못 보는데 이거. 이야, 신기하네. 신기하지. 여기까지 물이 잠깐 들이차나 봐. 파도가 들면은. 엄마, 그리고 최치 산맥이다. 최치 산맥경. 이상한 조개랑 소라 막 집는다고. 와, 여기 물이 막 휘몰아가네.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겠구만. 홍합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홍합 다섯 개.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보여줄게. 여기 와가지고 시원하고 재밌나. 엄청 재밌네. 봐봐, 뭐 김치 엄청 재밌네. 가야 돼. 그만 잡아. 아, 여기가 사카즈키 해변. 와, 여기가 카무이 곳 한 10km 남은 지점인데 여기 돌이 멋있어가지고 섰어. 저 위에 버섯이 있다고요? 어디 버섯? 아, 버섯이 하나 있네. 버섯처럼 생기긴 했네. 동그란 돌이 있어. 딱 버섯처럼 생기긴 했어 진짜. 진짜 버섯처럼 생겼어. 딱 이런 거 한자 일본어 써 있으면 일본 같거든. 이런. 와, 저 독도처럼 생긴 거. 아, 좀 아쿠스네 이거. 저거는 독도다. 독도.
딱 독도처럼 생겼어 진짜. 자 앞섬이 서독이 딱 섬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독도처럼 생겼어. 실은 하나인데. 이야. 그리고 여기 주상절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앞으로 수평으로. 그러니까 해 바다하고 수평하게. 어, 와 신기하다. 안에 굴다나 있네. 안에 굴다나 있네. 안쪽에 들어가서, 어, 차원천에 들어가서. 어, 희망상. 이야, 멋있네. 와, 엄마 날씨 좋아하는 거 봐라. 와, 드디어 날씨가 좋아졌어. 어, 드디어 좋아졌어.